옷이 날개다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울리는 이미지와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저 오늘 어때요? 오늘 여러분 만난다고 신경 좀 써봤는데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비밀이에요. 사실 제가 고른 옷은 아니고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멋진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준비해 주셨죠. 하지만 눈썰미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벌써 저 옷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똑같은 옷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어떻게 매치해야 할지. 그분들의 손길을 한번 거치면 마법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17년간 컨셉과 분위기, 바람에 따라서 그에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분,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많은 아이템. 그 중에서 단 하나만 고르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과 안목으로 선글라스를 꼼꼼히 살핍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예리하게 아이템을 찾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 17년차 스타일리스트 윤슬기 씨입니다. 대부분 그냥 옷을 갖다 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배우의 드라마의 컨셉이나 가수의 경우에는 앨범의 컨셉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모델의 스타일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은 스타일리스트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는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에서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스타일리스트라고 해도 배우 쪽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의상팀 아니면 가수 쪽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다 각자 일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브랜드의 협찬을 받고 드라마에서 그 컨셉에 맞춰서 입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의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사입을 한다든지 리폼을 한다든지 이렇게 작업이 좀 나눠집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한번 일이 시작되면 작업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기본입니다. 패션 분야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에 유행의 흐름을 민감하게 읽고 대중의 기호를 알아차리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만이 스타일리스트의 전부는 아닙니다. 끝없이 고민하고 공부해야겠죠? 이런 소품들은 네. 다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건가요? 브랜드에서 이렇게 홍보대행사에 샘플을 이렇게 주면 저희가 그 샘플들을 픽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얻는 것도 참 샘플 받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럼요. 이제 이게 연예인이 저기도 안 되면 협찬이 엄청 많네요. 그래도 이게 인지도가 없는 연예인이라도 협찬을 좀 받아서 예쁘게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 입장도 있고 다 각자의 입장 차이다 보니까 가끔 너무 입히고 싶은 옷이 생기면 사서 입히기도 해요. 이제 사비를 담아서. 옷을 보고 그것을 입을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전체 착장을 완성하는 것은 스타일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겠죠? 베테랑 스타일리스트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매번 힘든데 그냥 그거를 또 이루고 나면 또 결과가 좋거나 나빠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아 이걸 해냈구나 라는 게 크지 아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워낙에 이런 뭐 SNS도 활발하고 여러 가지 매체도 그렇고 트렌드가 엄청 많이 변화하거든요. 빨리빨리. 근데 저는 좀 트렌드한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좀 찾아 맞춰가야 되는데 나중에 봐도 몇 년 후에 봐도 촌스럽지 않은 그런 스타일링을 해야겠다고 매번 고민합니다. 언제 봐도 세련된 룩을 스타일링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많은 이의 의견을 모아 적절하게 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과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고 최상의 스타일링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뭐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은 뭐 구인 카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저도 이제 대학교 특강 같은 걸 나가보고 하면 체계적으로 많이 배우더라고요. 가르쳐주고 뭐 대본 파악하는 것부터 스타일링을 잡는 것부터 아예 커리큘럼 자체가 잘 돼 있어서 뭐 학교나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서 좀 수료를 하고서 이제 현장 기본기를 다지고 현장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탄탄한 기본기를 쌓은 후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 본다면 보다 탁월한 안목을 쌓을 수 있겠죠? 어떤 때에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즐겁게 작업하기에 힘든 줄도 모른다는 윤슬기 스타일리스트. 더 멋진 스타일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며 좀 더 나은 것을 향해 앞으로 나갑니다. 혹여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딱 맞지 않더라도 서로 조율해가며 완성한 스타일링을 인정받을 때 스타일리스트는 정말 기쁘겠죠?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매번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직업이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타일리스트나 이쪽 직업을 가져보는 게 되게 살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매번 해요. 꼭 감각이나 센스가 있어서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에게 꼭 도전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왠지 모르게 촌스러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괜히 멋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주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가 순간의 멋을 좌우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스타일리스트가 속한 업계는 유행에 아주 민감한 분야니까요. 패션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상에 대한 이해력, 독창적인 구성력과 기획력 등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기상천외한 재료를 이용해서 뚝딱뚝딱 의상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기에 고객에 대한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학교에 모여 수업을 듣는 스타일리스트 지망생들. 무엇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집중하고 빠져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션 지식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컬러라든지 패션 소재, 디자인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스타일링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상을 매치하고 배열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옷을 만들어 보면서 의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언제든 의상을 만들고 손질할 수 있는 기본기 역시 쌓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멋있게 꾸며보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서울 처음 와가지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배우다 보니까 확실히 저의 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스타일리스트 하면 연예인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패션쇼에서도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요즘 홈쇼핑 보면은 홈쇼핑이라든지 방송,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일리스트들이 이제 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큰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ick me, pick me, pick me up! 101벌의 의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꼬박 일주일씩이나 밤을 샜다는 윤슬기 스타일리스트. 그녀에게 있어서 학력이나 전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의상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사설 학원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일정 교육을 받았다 싶을 땐 광고 대행사, 잡지사, 영화사 등에서 전속 스타일리스트로 시작하거나 유명 스타일리스트의 어시스턴트로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스타일리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와 한국직업연구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챗마스터 등의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취득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패션의 마술사,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쌤, 감사해요.